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후일보는 인천시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있는 개발 보전을 위해 5년간의 중장기 실행계획을 담은 수산업 어촌 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고 유가연동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하면서 화물업계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수요응답형 버스 아이모드의 지속운영 여부를 검토하며 아이모드는 인천시와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함께 운영한 지능형 운송수단 서비스라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 시비가 인천 지역 선거판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에서 247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116원에서 174원으로 할인액이 내려간다고 전했습니다.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3개월간 지급되며 기존 가격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리터당 183.21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천의 경유값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고,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5일 오전 인천 지역 평균 경유값은 리터당 1,931원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6일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출마해 국회에 입성하려 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계양구 지역구가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4월 30일 이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양구 지역 정과에선 송 전 대표의 사퇴 시기 여부에 따라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온 신경이 쏠려 있으며, 특히 계양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라 국민의힘 측이 긴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